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현의 거리 노래방 오늘 또 대전 영시 축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시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이제 녹화 버튼 눌러서 이제 정기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대전 영시 축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8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여러분들 대전 중앙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대전 영시 축제 하면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축제입니다. 정말 역사가 깊고 유래가 깊은 축제거든요. 푸드 트럭이 저쪽에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저 뒤에서 또 공연 그리고 가수분들과 다양한 무대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멀리 계신 분들 대전에 놀러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저희 영시 축제에 또 방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참가자가 오늘 레전드 참가자가 될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에 앞서서 먼저 오늘 좀 특별한 쪽이 참가자가 한 분이 있다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를 또 불러주신 우리 참가자분을 한번 또 호명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저 혹시 이분 계신가요? 고장난 벽시계 신청하신 분 성함이 박희존님이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화면 보시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동구청장 박해주입니다. 이곳 행사장이 있는 이곳은 대전시 동구입니다. 이 동구청 박희조 동구청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구독자 수가 230만 명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도 잡고 노래도 불러봤지만은 네네네. 230만 명이라는 그 구독자 앞에서 한다니까 굉장히 네. 떨리고 좀 기대가 됩니다. 아, 일단은 그러면 저 231만 명의 매운맛을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 냉혹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거리 노래방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스타트로 어떻게 보면은 살짝 그 예선전 무대를 좀 보여주실 겁니다. 어떻게 참가해야 되고 어떤 룰로 진행되는지 보여주리는 우리 참가자분이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저희 여기 보시면 노래 부르시다 보면 제가 중간에 수신으로 1, 0 올려달라고 할 거예요. 네네. 1이 올라오면은 잘했다. 네. 2라운드까지 가자. 2절까지 듣자. 0이 올라오면 탈락 처리입니다. 네. 탈락 처리 되더라도 내년에 안 불러주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저희 대전에서 이렇게 모시게 된 건 큰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얘들아 알지? 적당히 네, 적당히 패세요. 알았죠? 부탁드리겠고요. 하지만 냉정한 또 팬을 영이랍니다요. 아, 벌써부터 그러지 마시고요. 네, 냉정하게 아셨죠? 구청자님이라고 해서 봐드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냉정하게 딱 들어보고 음치다시면 바로 영 누르세요. 알았죠? 예, 복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범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 우리 박희조 동구청장님의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네, 고장난 벽시계 만나보겠습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버린
등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새 세월은 포장도 없네 아,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네,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대전에는 성신당도 있지만은 네. 요 가까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주황시장도 있고 네. 또 관사천도 있고 또 멀리 가면은 저 죄송한데 우리 대청호 여기 보고 해주세요 네 대청호도 있습니다 우리 대전 동굴을 많이 찾아주시고요. 특히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영축제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여름날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동구청장님이었습니다. 우리 박희조 동구청장님이었고 잠시만요. 앞에 정면 보실게요. 룰은 네. 룰대로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자, 잘했다 생각한다면 1, 아니다, 아쉬웠다 숫자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올려주세요. 쭉쭉쭉. 좋아요. 이렇게 해서 1이 올라오면 상금이 나가요. 아, 그래. 0이 올라오면 이제 상금이 없습니다. 네, 자, 3초 뒤에 네. 보겠습니다. 3, 2, 1. 찍은 거 봅니다. 어떻게 할지 올려주시고요. 쭉쭉. 네. 오, 오. 좋습니다. 오, 오. 축하드립니다. 1라운드 통과하셨기 때문에 상금은 현찰로 3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걸로 여기서 맥주 시원하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돈은 여기 주황시장에서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1이 올라오면 생존이고 상금을 받아갈 수 있고요. 0이 올라오면 탈락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다음에 유튜브에서 투표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 분 한번 호명해보겠습니다. 남성분, 여성분 많이 오시는데 일단은 먼저 여성분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래로 쭉 내려주실까요? 여성 참가자입니다. 이분 한번 가볼게요. 와, 엄청 어려운 노래를 또 선곡을 또 해주셨습니다. 트로트도 있고 발라드도 있는데 발라드부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즘에 또 MZ들에게 또 트렌드거든요. 우리 경서예지의 나의 X에게 신청하신 분 어디 계십니까? 오, 오 예, 저쪽에 또 계시네요. 자, 이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요 노래 또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들. 또 명곡입니다. 그래서 요 참가자분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면 보시고요. 일로 오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구에 살고 있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좋습니다. 우리 민경님, 우리 대전 동구 주민분이시고. 네, 근데 저 사실 작년에 네. 여기 나왔었는데 예. 유튜브에 동구 여신이라고 적어주셔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창현님께서 그렇게 적어주셔서 제가 그걸로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적진 않아요. 편집자가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작년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어떤 실력자분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곡으로 나의 X에게도 선곡하셨습니다. 경서님의 노래 네. 들어볼 거고 룰은 대충 아까 전에 우리 동구청장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네. 가서 여기 정면 나올 거니까 아,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1라운드 참가자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 나의 X에게 만나보겠습니다. 갑니다. 화이팅 하세요. 늘 집에 갈 때 항상 뒤돌아
잘 들었습니다. 네. 오, 우리 시민분들도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 들어보니까 예, 고막 연신이 많네요. 예, 아, 너무 잘하셨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3라운드까지는 우리 시청자들의 평가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유튜브 창현의 거리두리방 들어오신 다음에 이분의 노래가 더 듣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숫자 1을 올려주시고요. 아니다, 난 이분의 노래를 그만 듣고 싶다 하신다면 숫자 0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3초 뒤에 거 볼게요. 1, 0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 2, 1, 지금 거 봅니다. 어떻게 할지요? 쭉쭉쭉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올라옵니다. 5호, 예. 5호, 예. 5, 0도 있고요. 1도 있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 1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생존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현재 상금은 3만 원, 이제 5만 원에 도전하실 아, 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가보실 건데 두 번째 곡은 어떤 거 가보실까요? 잘하시고 아, 좋아하시는 걸로. 안예은의 홍연하겠습니다. 오, 이게 또 굉장히 또 국악 느낌이 좀 나면서 네. 딥한 노래거든요. 또 어떻게 또 불러주실지 저도 궁금한데 참가자님 물 한 모금 드시면서 갈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물 드시고 난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왕이면 또 실력자분 나왔을 때 물도 드리면서 여러분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전 영실축제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17일까지 여러분 진행합니다. 아, 정말 그 대전 오는데 여러분들 서울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저희 영실축제 더 빛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전 동구의 고막 여신 나도 말하는 거 좀 민망하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여러분들 홍현 만나보겠습니다. 갑니다. 세상에 처음 날 때 인연인 사람들은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온다 했죠.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을 수 있게 손과 손에 이어진 채 왔다 했죠. 손대면 사라질 듯 끝도
좋습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두 번째 곡, 예, 우리 홍연을 또 만나봤습니다. 자,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바로 올라올 거예요. 네. 한국 더 듣자 1, 아니다, 아셨다 숫자 0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쭉쭉쭉 올라옵니다. 예. 오, 갈린다, 갈린다. 오, 예, 갈리네요. 자, 0도 있고 1도 많습니다. 자, 3초 뒤에 봅니다. 3, 2, 1, 지금 봅니다. 오호, 가반수가 넘어야 됩니다. 오, 오, 아, 아, 오, 알겠습니다. 참가자님, 아쉽게도 1라운드까지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우리 참가자님, 아까 전에 똑같이 상금은 3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마이크 앞에다 반납해 주세요. 잘하셨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참가자분이 또 상금을 받아가서 굉장히 기분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좀 이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긴장해서 목소리도 안 나와요. 상금 받아간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다음 참가자만 만나볼게요. 여성분 갔으니까 남성분 한번 갈게요. 항상 국룰로 남녀 래퍼 하나씩 가고 그 다음부터 예선전 갑니다. 남성 참가자입니다. 이분 한번 응원해보겠습니다. 유정성님의 질풍가도 선곡하신 분 어디 계십니까? 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굉장히 또 멋스럽게 또 입고 오신 참가자분이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화면 보시고요. 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너무 가까이 가면 우리 시청자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어서 오시는 것인지 화면 보시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성에서 온 유한별입니다. 아, 좋습니다. 한별님. 네. 자, 오늘 선곡하신 노래가 우리 질풍가도 맞을까요? 네. 마이크 입에다 대시고. 네. 아, 좋아요. 자, 일단은 우리 참가자님도 방금 전에 룰 아시죠? 네, 봤습니다. 중간에 제가 수신호 드릴 거고 수신호가 나오면 0이 올라오면 탈락, 1이 올라오면 생존입니다. 아셨죠? 네.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 신나는 곡 질풍가도 만나봅니다. 갑니다. 가자.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안고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좋았어요. 멋있었다. 예. 자, 너무 잘하셨죠, 여러분들. 아, 땀나. 아, 좋았습니다. 아, 바로 노래 가사처럼 안고 달려가셨고요. 좋습니다. 맞죠? 3만 원 대단한 거라고. 자, 탐차가 남아옵니다. 아래 내려주시고요. 래퍼 가겠습니다. 자, 저스티스의 뿌리라는 곡을 또 선곡하신 래퍼 참가자분. 아니요, 신청 저쪽으로. 예, 한잔하고 오셨네요. 자, 저스티스의 뿌리 신청하신 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성 참가자가 아니라 여성분이구나. 와우. 예, 가수명 고명 말씀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예, 순서 랜덤입니다.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잡아주시고. 오늘 여성 참가자분들이 많네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오, 대학생 성함 박은빈입니다. 아, 좋습니다. 은빈 양. 어, 저스티스의 뿌리 맞나요? 네네. 이거 그거 아니야? 뿌리부터 이거. 네네. 와, 이거를요. 이 원키로 가나요?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엄청난 여러분들, 예, 랩이기도 필요하고 딕션이 되게 좋아야 되는 노래라고. 아유, 드릴게요. 물 좀 드리고. 드리고 난 다음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뿌리 검색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올 거예요. 제목으로 검색해봐주세요. 뿌리. 뿌리.
오, 네, 쿤디판다요. 예, 쿤디판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참가자님의 이제 공명 이제 뿌리 만나볼 거고 지금 검색했습니다. 물 한 모금 드시고 난 다음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참가자님은 또 실력자 분일지 먼 곳에서 또 대전까지 아마 놀러 오신 것 같습니다. 영식축제가 그만큼 여러분들 활발하게 또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 준비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나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 MG들의 노래 뿌리 만나보겠습니다. 갑니다. 예이. 호호. 스쿨. 에이. 뿌리 붙여 뿌리 붙여 우린 뿌리 붙 무슨깔 뿌리 뿌리 붙여 뿌리 붙여 우린 뿌리 그 뿌리 깊숙이 뿌리 가스 뿌리 뿌리 붙여 뿌리 붙여 우린 뿌리 그 뿌리 깊숙이 뿌리 가스 뿌리 뿌리 붙여 뿌리 붙여 차올릴게 우리 붙여 워 대학시면 중간 거기 너 꽃이 워 난 최고 데려왔어 니 시험처럼 워 난 아직도 마주 못했어 아직 배고파하니 너의 왕관을 넘겨 워 명반 내내 스냈던 정규 워 랩부터 잘하래서 보여주고 증명했더니 이제 벌고래 돈부터 워 그래서 만드는 소문은 범죄고 적으로 퍼져 평점들 전부 다 다니고 평점 멘탈은 컨트롤 자꾸 내 컨트롤 흔들린 마우스 너가 볼 때는 그게 너무 뻔뻔해 시작하고 나면 많이 달라지지 나는 무시하다 세간 너보다 빨라 이리 비결 묻지 말고 그냥 쳐다봐라 TV 다른 소극적인 태도 태도 ever try to get it try to get it Say what's wrong 새로 태어나고 보란듯이 아픈 케이스로 내 플레이저로 그거 사람은 내 웨이처럼 너 여기하고 내가 울려 뒤에 레이처럼 너니 하던 내 시바던 내 실력이 페인 없어 Take over 제이 허벅 헤이터로 내 머리에서 방스를 내도 걔네 개그 매스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바람 내 신형 These young parts I love 나그는 나 사랑하는 만큼 맡은 걸로 가서 사랑이 사라지면 차라리 난 것도 밥같이 다워서 짧아는 네 야망 노려보게 지금 당당히 서있지 내가 보낸 미래를 내어 나의 최선이 보이니 네 야망 노려보게 지금 당당히 서있지 내가 보낸 미래를 내어 나의 최선이 보이니 뿌리 붙여 뿌리 붙여 뿌리까지 뿌리 뿌리 붙여 뿌리 붙여 우린 뿌리 그 뿌리 깊숙이 뿌리까지 뿌리 붙여 뿌리 붙여 뿌리까지 뿌리 뿌리 붙여 뿌리 붙여 하울릴게 우리 붙여 뿌리 붙여 뿌리 붙여 뿌리 뿌리 붙여 뿌리 붙여 우리 뿌리 그 뿌리 깊숙이 뿌리까지 뿌리 여기까지 나갑니다. 어떻게 잘했어요 우리 작가님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이 올라와서 이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참가자님. 근데 래퍼 참가자분 중에 요 근래 만났던 여성분 중에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참가자분들 한번 호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되면 말해주세요. 자 일단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예선전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쭈루룩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남성 참가자 호명하겠습니다. 로이킴의 힐링이 필요해 그리고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에 그리고 요구원 한번 가볼게요. 김경호의 비정 그리고 먼데이 키즈의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도 돼 신청하신 분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위로 한번 올라와 주실까요? 그리고 플라워의 엔들레스 신청하신 분 나와주시고요. 널 사랑해 눈을 감아도 항상 넌 우연이라고 하지 바닥 위에 떨어진 옷들 틀어진 이불 사랑이 식었다고 한 번 더 나에게 가자 난 모두 돌아 돌아 국제시장 돌고 돌아 안개 속에 가라도 이제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오히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어허. 1번, 4번, 8번 남아주시고 아쉽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48 오세요. 148 오세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분이 계시니까 여성분을 중간으로 하고 1번, 2번 분 가위가위 볼게요.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 좋습니다. 먼저 나중입니다. 1, 2, 3번 순으로 갈게요. 두 분 대기하십니다. 마이크 세고 주시고요.